어떻게 내가 너무 잘 쳤는데? 리오핀을 세 개에다 거의 2분 빠치는 건데, 어떻게 73 쳤는데? 어. 대단하십니다. 요새 데레바가 잘 맞죠. 데레바가 많이 가. 그러니까 투원 안 되던 데가 다 투원되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레슨 받을 레슨 공은 안 칠 거고요. 사실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손프로님 벌써 82번째 생신 아니십니까? 7월 30일이. 다음이 7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손프로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인터뷰 좀 하려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저 한국 나이를 82이고, 여기 나이로 81 생신 되시는데, 프로필, 그러니까 키는 지금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167. 몸무게는? 저 65kg. 어깨가? 미국 거, 이 나이키 이런 거는 스몰이고, 저 아, 일, 동양에서 나오는 거는 라지고. 신발은? 6반. 아주 224. 손만 작으신 게 아니네요. 손발 다 작아요. 손도 장갑도 21호 여자들 끼는 여자 거. 여자 끼는 거 끼고. 아, 6반 정도 신어야 되는데, 6반은 안 나와, 없어. 7을 남자 거 신으면 이만큼 남아, 사실 지금. 네.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남아, 이거 7이다. 자, 7이 남으실 정도. 예, 7이. 근데 요새 6반이야, 없어, 남자 거. 남자들 거 없죠. 없어, 없어. 제가 8 신는데 8도 잘 찾기가 힘든데. 왜 이렇게 7 신어? 허리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30. 아니, 그 작은 손에, 작은 발에, 어떻게 그래도 또 투어 생활을 하시고 챔피언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노력은 배는 했지. 배는 아마 더 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골프채를 놔본 적이 없으니까. 14살에 골프채 만져가지고 포기라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더 노력을 했지. 안 되면 더 했지. 지금도 골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도 나가서 막 80 치고 이렇게 되면은 물론 실망은 하지만 그 다음날 연습을 더 많이 하잖아. 그걸 찾으려고. 시간만 남은 주에 7, 800개는 하니까 드라이버가 이제 그래도 한 200에서 230은 가는 것 같아. 82 연세이신데도 이제 보통 사람들 볼 때는 허리도 구부라지고 다리도 좀 휘청거리고 몸도 약해가지고 어깨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볼품 없어 보이는데 프로님 항상 운동하셔가지고 똑바로 쉬고 프로님 같은 분한테 옷 이렇게 탁 하면 그야말로 뽀대나가지고 광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트럼프 골프장 그 초대 받아가지고 가서 손포님 생일 선물 겸 해가지고 옷을 하나 사왔는데 이게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싫어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왜? 트럼프 싫어하지 않아요? 트럼프? 뭐 트럼프 싫어하더라도 뭐 싫어할 리 있겠어요? 이게 미디엄으로 샀는데 혹시 색깔은 그냥 무난한 색깔로 클레나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었나? 예. 옆구리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면 좀 살짝 클 것 같긴 한데. 믿으면 좀 클린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이런 데서 안 나오는 건 다 믿음을 입어야 돼. 아, 믿음 맞네. 이게 나이키 거 아니고. 예. 이게 아마. 이거 비싼데 산 거예요? 뭐 손편님이 비싸고 좋은 거 입으셔야지. 저도 이게 어딘 건지 모르겠네. 뭐 가격은 좀 날아가는데. 그렇지. 이쁠 것 같아서. 그래서 무난한 걸로. 생일 선물로 받을게. 예. 선물로 해가지고. 예. 입으시라고. 여름 되려고 심도 많이 떨어지시니까 산삼수 좀 드시고 지금 드시면은 이제 여름 저기 가을 또 계절 먹던 거 예 심도 나실 겁니다. 예. 이거 좋아 먹으면 전 좋은데? 저기 물에 타 먹어요. 뜨거운 물에 차가 자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데리면서 먹고 자. 예. 그래서도 체력을 많이 유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 내가 오늘 아침 8시서부터 예. 사실 여기 꼬박 서서 여기 벗어난 적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8시부터 지금 11시 14분인데 지금까지 저기 한 번도 쉬지도 않고 레슨 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십니까? 그래. 근데 지금 피곤하다고 힘든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뭐 한 여든 넘어가고 그러면 이래저래 신체적으로 많이 변화도 되고 목소리도 좀 어눌하고 막 이런데 방송 들을 때마다 예나 지금이나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 어깨 얘기지만은 진짜로 어깨가 없습니다. 어깨 운동을 안 해가지고 뭐 농담 반 진담으로 손프로님 평상시에 이 어깨나 근육이나 230 뭐 이 정도까지 82 연세에 때릴 수 있는 그 체력 유지 비결은 뭐고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좀 하루 일과를 좀 설명을 한번. 저는 뭐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은 뉴스 조금 보고 그다음에 6시서부터 아침 먹고 이제 준비하고 여기 연습장에 레슨이 있더군 8시에 나와. 그럼 보통 8시 반에 시작하거든. 만에 중간에 캔슬이 들어오거나 뭐가 하면은 공
빼놨던 거 샌들 가지고 아프로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때우고 하루 일간 저녁에 이제 보통 한 5시, 6시에 끝나면 네. 밥을 먹고 무조건 2시간 걸어 아, 강변로에 하루 종일 이렇게 서 계셨는데 안 피곤하십니까? 또 걷습니까? 근데 피곤하다고 누워있으면 눈 감기고 몸이 더 피곤해져 그래서 나가서 2시간 걸으면은 그 피곤했던 게 다 없어져요 음악 듣거나 이러시지 않으시면서 그냥 걷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는 골프 생각하고 걷지 않은 음악을 듣는 법이 없어요. 아, 오늘 레슨 온 사람이 누가 가르쳐도 안 된다. 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걸 똑같이 하는데 안 되는지 어느 정도 그 사람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한 30분은 그냥 걸어. 그리고 이제 걷고 들어와서 그냥 보통 누워서 80번, 네. 앉아서 80번. 팔 운동 같은 거 80번, 뒤에 해서 80번. 보통 한 사이드는 80번이라고 생각하고 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80번씩 해가지고. 뭐 다섯 개 하면은 5%에서 한 400개 하는 거지.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간이 없으면 푸시업을 50번씩 다섯 번. 한 번에 50번을 하신다고요? 네. 아니, 70번도 할 수 있는데, 80번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섯 번을 하려고 하니까. 50번씩 나눠서? 50번씩 나눠서 다섯 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여기서 해도 해, 50번.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시청자를 위해서 지저분하니까 한 20번 정도만 한번 어떻게. 아니, 잠깐만. 그래도 지저분하다. 이거 20번 하는 거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신보는 얼마든지 해. 대단하십니다. 손 좀 닦으세요. 그거는 그, 네. 이제 그건 몸 풀 때. 아, 몸 풀 때. 그러니까 100번은 해. 지금 요새 이렇게 하면 100번은 해. 와. 그러니까 이게 삼두박근이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번씩. 그래서 한 5번 하고. 그 다음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아, 뒤로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 50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집에서 하는 거는 한 20파운드 가지고 이거. 20파운드를 드신다고요? 아, 이 30파운드 드죠. 이제 집에서 20파운드 이렇게 해서 25번씩 해서 5번 이거 15, 20파운드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건 15번씩 해서 5번 아... 집에서 그렇게 해요 그게 젊어서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거리가 안 나와서 좀 근력을 키우셔야 되겠다고 해서 아, 그거는 제가 내 나름대로 예, 예. 손도 줬고 예. 그 당시에는 61kg, 60kg밖에 안 나갔으니까 네, 네. 모든 게 체격이 적잖아요. 그래서 남을 따라가려면은 네. 체력 훈련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슴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 푸시업하고 이것만 많이 했지. 그래서 나이 먹고는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 옛날에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다 가슴 운동 많이 하는데 옛날에도 가슴 나오면 또 흉했으니까 여자들만. 아니, 흉한 게 아니라 골프 치는데 골프가 스윙이 안 된다고. 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사람은 그 무거운 거 많이 들으면 골프 안 된다고 그런 아... 얘기가 많았어요.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예, 예. 그래서 가슴이 안 나온 운동을 많이 했지. 근데 관계가 있습니까? 가슴 많이 나요? 아니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하긴 뭐, 그게 관계가 있으면 여성분들, 가슴 큰 사람들은 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움직이는데 가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어깨가 움직여주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나오는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대신 이제 이게 이 근육이 많이 나오면 이게 몸 붙어다니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지. 조금 아 여기서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네. 그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골프 선수가 하는 사람이 없잖아. 젊어서부터 좀 왜소한 그 몸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거네. 그래, 네, 아시아 서킷도 나가서도 외국 애들이 깜짝 놀랐어 난. 아 작은 체구인데도 거리가 더 나으니까 걔들한테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거리기를 내보내려면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네요 변화가 안 생기니까 그럼. 나이가 먹으면 절대 몸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뼈 이런 게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뼈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근육이 붙어 있어야 넘어져도 뼈가 안 다치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해서 잘 못 믿고, 조선 프로님이 막 20파운드 든다, 30파운드 든다, 이러면 못 믿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무거운데. 이게 몇 파운드예요? 이게 20파운드짜리 아니, 아령을... 20파운드는 뭐. 아니, 이거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는. 이거 얼마 되세요? 이렇게. 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면 저보다도 이드바프니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아이고,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되니까 해. 그러니까 이게 25번씩. 20파운드는 이게 무겁지 않아. 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어깨 여기 근육이 다 생겨. 네, 근육 생긴 거. 그거 하는 건 이게 무섭지 않아. 그럼 요 앞에서 한번 해봐. 아, 저 그래야 요 카메라에. 여기 앉으면 좀 잠깐만. 이걸 봐야 돼, 이 사람들. 이러시니까 거리도 나고 참 몸도 유지하시고. 그래가지고 몇 개 정도 하시죠? 이제 이거 앞으로 오는 건 15번. 15번. 또 이거는 25번씩. 보통 20파운드 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25파운드. 25파운드. 어우, 더 무거운 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5세트 정도 하시는 거예요? 5세트 하는 거죠. 왼팔도 한번 가능하십니까? 또 엘보 오셔가지고. 아니,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이거 붙들고 오니 엘보 안 와. 이거 근육을 봐야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붙들고 하면은 좀 덜 다치는가 보죠, 이렇게 엘보가. 아, 이게 손목이 몸에. 아니고 다른 거 움직이지 말라고. 아, 예.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이 안 생겨. 몸도 생겨. 그러니까. 딱 붙여놓고 이거는 여기만 움직이지. 여기만.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요령이 다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막 올리면은. 예, 예. 전체가 움직여서 안 돼. 허리, 아, 그렇죠. 그럼 뭐 힘이 안 모여. 이것도 힘이 모이는 운동이라고. 네. 그래, 이것도 이거 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제가 스톱이 돼 있고. 이렇게. 아, 여기서만 왔다 갔다. 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안 돼. 그 대신 이걸 이렇게 구부리면 더 어깨가 안 움직이고 팔만 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뒤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네. 20파운드 무거우면 어떻게나 했더니 이게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아, 20파운드는. 저한테도 무거운데. 한참 누워서 할 때는 55파운드, 55파운드, 60파운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매일. 거의 뭐, 걷는 거는 가능한 많이 하시고. 전날 뭐 운동 더 많이 하면 근육 생겨가지고 좀 변화될까봐 좀 운동. 난 근육이 하면... 빠질까봐 하는 거야, 더. 결론은 나이 들어가면서도 좀 거리도 내고 스윙도 비슷하게 내려면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고. 아, 운동하는 방법, 운동 안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아. 해야지 운동 안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체가 새로 나온 거 있다, 거리 많이 나가는 거 있다, 그거 바꾸고 뭐 하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자기 운동 해줘가지고. 운동해서 자기가 만들어야지, 몸을. 네. 너무 도움되는 말씀이시고 또 직접 시범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게 양쪽에 이렇게 누워서 이게 20파운드씩 이렇게 들면요. 여기 보면 놀랄 거예요, 이 어깨 보면. 네, 어깨가 뒷모습 보면 누가 뭐 80대로 봅니까? 지금 뭐 50대, 40대의 몸처럼 근육 팍 그냥 여기 역삼각형 다 돼 있고 그러시니까 너무, 너무 보기도 좋고. 아니, 그래야 앞에 근육이 생겨야 허리가, 가슴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네, 네. 이 여기 근육이 생겨야지 이게 앞으로 안 되지. 이 근육이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좀 외수해주고 구부정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허리도 펴지고. 이 근육이 있으니까 구부릴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있어도 딱 펴져 있고 서 있고. 그게 근육이 있으니까 앞으로 안 쏠리는 거지. 배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배 나온, 지금도 조금 배 나왔어요. 뭐 그 정도는 지금 배 나오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 그건 아니고 배가 한참 한 2, 3년 운동을 안 하고 여기서 레슨만 할 때 그때는 배 좀 있어요. 배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부터. 그때는 진짜 여기서 열 몇 명씩 레슨을 했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열 명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도 아침에 여섯 명이고, 저녁에 지금 3시까지 네 명만 딱, 열 명이면 딱 좋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입니까? 누가 이제 점심 먹고 점심 이제 먹고. 1시 반부터.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